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화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투표가 주내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공화당 경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 체제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트럼프 헤일리 양자구도로의 경쟁이 상당 기간 지속됐느냐를 가를 수 있는 일전으로 평가됩니다. 인력 의회 난입 사태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투표일 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치판에는 또다시 한 차례 경랑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13개 주가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글렌데일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두 명의 후보들이 저희 라디오소를 방문해 이번 선거에 지역 한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칼스테이트 교직원 노조와 학교 측이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간 예정됐던 파업은 어제 하루로 마무리됐습니다. 캐런 베셀레 시장이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LAPD는 물론이고 지역 경찰과 협력을 확대해 스몰 비즈니스와 거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작들이 점차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작품상과 감독상 등 최다인 13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고 한국계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가 각본상 작품상 두 후보에 올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생굴 섭취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만 생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150건 이상 보고됐습니다. 북극 한파 위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이번에는 남동부 지역에 폭우와 홍수 위험이 커졌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하고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한 교회 지역 주택에서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8명이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인 후티의 상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예멘 내 후티 군사시설을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을 단계적으로 전원 석방하는 조건으로 최장 2개월간 교전을 중단하는 협상안을 하마스 측에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갈등 노출 이틀 만에 조우한 뒤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화재 피해 상인들은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요르단과 무승부로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조 2위를 유지하면서 16강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게 나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시안컵 축구에서 중국이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별리그를 1승도 없이 마쳤습니다. 게다가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것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종료 직전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처음으로 16강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 3만 8천선을 넘었지만 오늘 다우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는 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3.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현재 점차 맑아지고 있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지금은 많이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서 봐도 저희가 지금 LA 한인타운 한복판이거든요. 한복판에서 쭉 봐도 안개가 낀 곳이 군데군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다운타운 오늘 이른 새벽부터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지금은 이 가시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자욱히 남가주 상당수 지역에는 안개주의보가 현재 발령된 상태입니다. 곧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어졌던 폭우의 영향으로 현재 대부분 고속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일부 구간은 물에 잠겼거나 도로 표면이 미끄러워져서 출근 차량 속도가 평소에 비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405번 프리웨이의 경우 칼슨 지역 등 일부 구간이 침수 피해를 겪었고 110번 프리웨이는 산페드로 지역 구간도 물이 많이 고여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비상관리구는 어제 폭우가 계속되자 토펜과 캐니언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남가주 일부 지역에 약간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다고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주일 넘게 위세를 떨쳤던 이 북극 한파가 물러가면서 추위 기세는 꺾였지만 곳곳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등 기후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북극 기간이 더는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되면서 저녁에 걸쳐서 기온이 큰 폭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동부 해안 일부에서 오전 기온이 영하로 시작됐지만 추위가 풀리면서 평년의 정상 범위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한의 추위가 물러가는 대신 캘리포니아 북서부, 오대호 연안, 텍사스, 미시시피강 하류까지 폭우 또는 진눈깨비가 섞인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홍수 위험은 커졌다고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곳은 남부지역입니다. 거대한 북극 고기압이 동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멕시코만에서 남부 평원 쪽으로 긴 띠 형태의 뜨거운 습기가 유입되고 있다고 국립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남부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추운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오클라호마와 캔자스, 아칸소, 미주리 등의 북부 지역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홍수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We do. Part of the tradition here in New Hampshire, Dixville Notch. You know, you look at the two candidates on the Republican side here, the two big candidates, former President Trump and Nikki Haley. Trump is 현재 Fox News 잠시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공화당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오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0시에 진행된 투표에서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6표를 모두 삭스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한 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딕스빌 노치에서 투표가 시작된 뒤 결과가 집계되기까지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캐나다 국경과 가까운 뉴햄프셔 족부의 작은 마을인 이 딕스빌 노치는 196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프라이머리의 첫 투표지로 통해왔습니다. 유권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표심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선거 초반의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오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헬리 전 대사의 양자 대결로 좁혀져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던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21일 후보를 사퇴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 헤일리의 1대1 구도가 된 공화당 대선 레이스가 뉴햄프셔주에서 지금 두 번째 경선 시작됐습니다. 니키 헬리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의 어머니를 광고에 등장시키면서 승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또 TV 프로그램 주디 판사에도 헤일리를 지지하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헤일리는 트럼프와 1대1 구도면이면 해볼 만하다며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주에서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에 이은 명예훼손 혐의로 뉴욕 법원에 어제 출석했지만 배심원이 코로나 증상을 보여서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선거운동 방해라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뉴햄프셔주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디센티스까지 4명의 대선주자가 자신을 지지하고 나섰다며 헤일리도 어서 중도 사퇴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는 헤일리의 추격세가 두드러지지만 여전히 평균치에선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대부분 트럼프가 30%포인트씩 앞서고 있어 이번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헤일리가 대반전을 이루지 못하면 경화당 경선이 일찍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을 촉구하는 미국의 활동가들이 오늘 열리는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투표용지에 휴전을 적으라고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뉴햄프셔 지역 반전단체 연합인 휴전에 투표하라 측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항의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에 이같이 기표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뉴햄프셔에서는 오늘 공화당과 민주당 프라이머리가 진행됩니다. 다만 민주당 프라이머리는 비공식으로 진행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당의 첫 공식 경선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휴전에 투표하라 측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휴전, 기표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목소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13개 주가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 선거운동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들어보시죠. YTN입니다. You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투표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는 꼴이라며 투표를 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을 앞두고 이곳 민주당 당원들이 받은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전화가 기승을 부리자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that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deepfakes. Fake images and misinformation can be exacerbated by emerging technologies.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 선거철에 접어들며 이처럼 딥페이크 선거 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법으로 규제하라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13개 주가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들은 AI로 만든 콘텐츠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에는 금지하거나 또는 허용하더라도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작자나 유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치열해질수록 딥페이크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법적 규제도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1월 23일 화요일 남겨진 날씨입니다. 오늘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대부분 지역에 안개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지역에 따라 3도에서 6도가량 높아져서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고 한낮에는 햇살까지 비쳐서 어제보다는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인 내일 다시 구름과 안개로 흐려지고 낮 기온도 다시 2, 3도가량 떨어집니다. 이렇게 흐리고 예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는 목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갑자기 70도까지 웃돌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에는 지역에 따라서 각 낮 기온이 70도 후반까지 기록하는 이상 고온 현상도 찾아와 앞선 계절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차례 변화가 옵니다. 다음 주 중부터 2월 초반까지 다시 낮 기온이 60도 초반까지 뚝 떨어지고 또 한 차례 겨울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당분간은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5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6도, 46도, 해안 지역은 64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강추위 계속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0번 노을스 방향입니다. 아담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0번 노을스 방향 게이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1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을스 방향 올리브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윌셔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렌데일 시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두 명의 후보들이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을 방문해 이번 선거에 지역 한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한인분들도 많으시죠.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3월 5일에 치러지는 글렌데일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아리 카제키안 글렌데일 시의원과 브레즈 아가나지안 대표가 22일 라디오 서울을 방문해 선거 출마 이유와 지역 최우선 현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리 카제키안 시의원은 현재 글렌데일 시의원인데 재선에 도전한 상태이고 브레즈 아가나지안 대표는 과거 글렌데일 시의원직을 수행했었으나 현재는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시의 경우 시의원들이 번갈아가며 시장직을 수행하는데 브레즈 아가나지안 대표는 2020년 그리고 아디 카시키안 시의원은 2022년 글렌데일 시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글렌데일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포더블 하우징, 비즈니스 운영, 홈리스, 치안 등 글렌데일 시의 현안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마했다는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아디 카시키안 시의원은 글렌데일 시의 경우 어포더블 하우징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글렌데일 시에는 저소득층을 위해 500개의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이 마련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city of Glendale purchased properties to build affordable housing units on, which would bring over 500 units and those are projects that are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특히 글렌데일 시의 경우 치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제대로 경찰 모집이 되지 않고 있다며 치안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I think our primary one of our goals needs to be how do we ensure public safety? How do we ensure that people want to even become police officers? All cities are having challenges hiring police officers. 브레즈 아가나지안 대표는 글렌데일 시내 스몰 비즈니스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다양한 면에서 비즈니스 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보니 비즈니스 업체들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f you a business person goes and rents a, you rent a space, then you go to city to get your permits. So it takes years to get your permit. 무엇보다 글렌데일 시의 경우 비즈니스들의 퍼밋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줄어들게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said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 in Glendale to get permits. It takes such a long time. 두 사람은 글렌데일 시에 마련된 소녀상에 관해서도 이는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는 상징물이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기리는 상징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글렌데일 지역 한인들이 로컬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어제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파업에 돌입했던 칼스테이트 대학 CSU 노조 측이 파업 첫날 잠정 합의를 이뤄서 파업은 다행히 하루 만에 종료됐습니다. CSU 교수진을 대표하는 노조 측은 어젯밤 대학 측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며 계획했던 닷새의 파업을 어젯밤에 끝내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23개 CSU 캠퍼스 수업은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잠정 합의안은 모든 교수진에 대한 일반 급여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5%를 먼저 인상하고 여기에 7월 1일부터 5%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합의안에는 유급 휴가를
현재 6주에서 10주까지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조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파업이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몇 달간 협상과 두 차례 파업 끝에 더 나은 우리의 움직임이 끝내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인타운은 LA 카운티 전역 홈리스 현황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LA 시장실과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은 2024 LA 카운티 홈리스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갖고 될까요? 이와 별다로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은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18세 미만 홈리스를 조사합니다.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은 홈리스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홈리스들이 머물 수 있는 쉘터 및 영구주택 현황도 파악한다고 전했습니다. 홈리스 조사 대상은 LA시, 컬버시티, 산타모니카시, 베벌리힐즈시 등 LA 카운티 전역 4천 스퀘어 마일 지역입니다. 홈리스 조사는 샌프란도 및 샌게브리엘 밸리 오늘 진행되고요. 내일 이스트 LA 및 웨스트 LA 그리고 25일 엔텔로 밸리, LA 도심 등 메트로, 사우스 LA 등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시와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은 자원봉사자 총 8,000명을 웹사이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주요 도시에서 구역별로 나누어 홈리스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홈리스 조사 대상은 노숙, 텐트, 세단, SUV, 밴, 캠퍼 또는 RV 모두 다 포함됩니다. 과연 이번에 홈리스 전수조사가 캐런베스 엘리 시장이 얘기한 대로 홈리스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는 주요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의 고용시장이 신규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되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 전국 트렌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가주 고용개발국 EDD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캘리포니아주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818만 700개로 그 전달에 비해서 신규 일자리가 2만 3,400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신규 일자리는 지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내 비농업 일자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 31만 1,000개가 증가하면서 1.7%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미국 전체 일자리 증가세와 같은 수준입니다. EDD는 캘리포니아 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들이 모두 풀리면서 소폭이나마 일자리 증가세가 12월에도 이어지는 등 아직은 고용시장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12월 LA 카운티 실업률은 5.3%로 전달 최종치와 같았지만 전년 동기 4.6%에 비해서는 0.7%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각종 태강도 사건으로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 소유 차량을 훔친 걸 이용해서 소매점으로 돌진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태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시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4시 45분 괴한들이 훔친 정부 소유 차량을 이용해 벨플라워 지역 레이크우드 블루버드에 위치한 의료 소매점 하이프 킹덤을 들이받았습니다. 매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면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던 차량은 상점 입구를 완전히 부수고 차량을 매장 안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후 후디 셔츠를 입은 15명의 용의자들이 매장으로 들어가 의류와 신발 등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매장에 머물 시간은 6분 정도였고 셰리프 경관이 현장에 출동해 매장에 도착했을 때는 당연히 태강도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입니다. 소매점 업주는 이들이 500가지 이상의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치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가주 오클랜드에 있는 이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 매장이 끝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늘어나는 홈리스와 범죄로 인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형 매장들이 잇따라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가주 오클랜드에 있는 인앤아웃 매장이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인 매니 워윅은 22일 치솟는 강절도 범죄 때문에 오는 3월 말로 오클랜드 매장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장은 지난 1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영업해왔습니다. 인앤아웃 측은 그동안 여러 방도로 매장 이안전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매장을 찾는 고객과 직원들이 무장강도 행각이나 절도 행각, 업소 침입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끊이지 않으면서 매장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인앤아웃 매장은 손님이 많이 찾아 회사 측에서 보면 수익성이 클로케이션이지만 늘어나는 범죄로 인해 고객이나 직원의 신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장을 닫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매장에서 일해온 직원들에게는 수개월치 월급을 지급받는 조건에서 사직하거나 인근 다른 매장으로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도 홈리스 문제와 치안 악화로 인해 홀푸드 노스트롬 백화점 등 대형 매장들이 줄줄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만 100개가 넘는 매장이 철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여행객, 이용객 사이에서 수화 물품 도난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휴양지 많이들 찾으시죠? 특히 칸쿤 유명하잖아요. 이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과 현지 일간지 밀레니오 등에 따르면 미국을 경유하는 멕시코 칸쿤발 인천행 항공기 위탁 수화물 중에서 귀중품이 없어진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액수를 피해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 내 귀중품의 경우 대체로 항공사 보험 처리 한도를 넘어서는 액수인데다 관련 운항 약정에 도난에 따른 보상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드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유사 피해에 대해서 현지 경찰 등 관계당국에 적극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귀중품은 직접 휴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과거 어린이 드라마 이 천사들의 합창에서 부잣집 딸 마리아 호아키나 역을 맡았던 폴란드계 멕시코 유명 배우 루드비카 팔레타가 지난해 멕시코 여행 중 칸쿤 공항에서 수화물품 도난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사 측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 아르헨티나 여행자도 칸쿤 공항에서 수화물 가방 자물쇠가 부서졌고 가방 속 일부 물건이 사라졌다며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남가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정진협이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언론을 대상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연간 성과를 공유했고 한인 언론인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앞으로의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는 정진협은 1983년도에 설립돼서 지난 40년 동안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해서 무료 법률 자문과 소송, 인권보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동시에 시민권리와 사회의 정의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도 내오고 있습니다. 정진협은 지난 한 해 한인들의 상담이 이 퇴거 명령과 퇴거 수송 관련 그리고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소송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 라인은 1888-979-3800-1888-979-3800번입니다. 한인들에게 인기 관광지 태평양 낙원 하와이가 자연보호를 위해서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와이주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 상원법안 304, SB304는 계속 늘어나는 성방문객으로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 보존하기 위해서 녹색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은 하와이 방문 시 1년간 유효한 $50의 관광 허가증을 구입해야 합니다. 자, 산불 피해로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면 관광객들이 제발 찾아달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린피를 부과한다. 하와이주가 그렇습니다. 이 요금은 연간 약 6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안 침식, 해수면 상승, 암초 손상, 병충해 예방, 하와이 명물인 돌고래와 거북이 보호를 위한 순찰 등에 사용된다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유효하고요. 하와이 방문 시 관광 허가증이 없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셀린 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영화계 최고 권위의 미국 아카데미상, 즉 오스카상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오늘 새벽 제96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패스트 라이브즈를 각본상 후보로 그리고 이 영화의 각본을 쓴 셀린 송 감독을 각각 지명한 것입니다. 셀린 송 감독이 자전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직접 각본을 써 연출한 영화 감독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영화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촬영됐고 대부분의 대사도 한국어로 이루어져서 한국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며 송 감독은 과거 한석규, 최민식 주연의 넘버3 같은 영화를 연출했던 송능한 감독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차세대 정체성 함양의 산실 역할을 하는 전 세계 1460여 개 한국 학교 지원을 올해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동포청의 이 같은 지원 확대 계획은 특히 150여 개로 전 세계에서 한국 학교가 가장 많은 남가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폐교 및 휴교하는 학교가 많았던 가운데 남가주 한국어 교육 재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포청은 한국 학교의 기능 강화, 교육 환경 개선,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운영비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비 증가로 교사 봉사로의 현실화가 가능해졌고 교사 연수도 온오프라인 병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교육 활성화와 교사 전문성 제고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동포청은 기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설치한 남부 국경의 철조망을 절단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이 국경 순찰대의 임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의 클레런스 토머스 등 대법관 4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이민법 시행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라며 텍사스주는 불법 이주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최전방 인력이 이민법에 따라 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대법원 결정이 외국의 미국 침범을 계속 허용한다고 비판하며 텍사스 국경의 장애물 제거는 법을 시행하거나 미국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주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리오그랜드강 인근에 날카로운 철조망을 설치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리오그랜드강을 건넌 이민자들이 철조망에 걸려 심하게 다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철조망이 미국 영토로 이미 들어온 이주민들에 대한 국경 순찰대 접근을 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철조망 일부를 절단하자 텍사스주는 국경 순찰대가 주 재산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동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의 한 주택에서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23살의 로미오 낸스는 어제 오후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시카고 교회 줄리엣 지역의 윌리엄 에반스 경찰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모두 3곳에서 피해자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은 전날 윌리엄 카운티의 주택에서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어제 졸리엣의 주택 두 곳에서 발견됐고 이날 발견된 7명 사상자는 가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카운티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시간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졸리엣에서 남성 한 명이 다친 또 다른 총격 사건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사건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승객을 선로로 밀어떨어뜨리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 191번가 옆 플랫폼에 안전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지하철 내 차단막, 뭐 한국처럼 스크린도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사람들 많이 몰릴 때 치는 펜스 같은 걸 그냥 땅에다 박아놨습니다. 더 으스케 보이기도 합니다. 뉴욕 지하철의 플랫폼과 선로 사이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신 불안 노숙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유 없는 공격도 늘어났습니다.
아이폰을 도난당한 경우 사용자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애플이 도입했습니다. 애플은 어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73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암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뒤에 아이폰을 도난당하더라도 제3자가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 사용자의 아이폰 암호를 알고 기기를 훔친 경우 기존 암호로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을 끄거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포된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은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 같은 생체 인식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훔친 아이폰의 결제 정보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기기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지문을 스캔하거나 또 얼굴 아이디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애플 아이디 암호 변경과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 끄기, 암호 변경과 같은 중요 작업은 1시간 지연되고 추가로 생체 인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집이나 직장 등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지연되지 않습니다. 애플은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은 아이폰이 집이나 직장과 같은 익숙한 장소에서 떨어져 있을 때 보안을 강화하고 또 아이폰을 도난당했을 때는 계정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6일 만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2%가 오른 193.89달러였습니다. 어제 기록입니다. 이 애플의 주가 상승은요,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사전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겠다는 소식에 따른 것입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 대만의 고밍치 TF증권 애널리스트는 애플 비전 프로를 18만 대 정도 팔았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추정 때문에 사전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겠다라며 애플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한편 어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8천선을 넘으며 마감했고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가 공격받았다는 소식 등으로 2% 넘게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Y10입니다. 3만 8천1.81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8천을 넘으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정보다 138.01포인트 0.36% 오른 역대 최고치 연속 경신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0.22% 상승하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년 만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0.32% 49.32포인트가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첫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AI 테마주의 강세가 오름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금리를 3월에 인하할 가능성을 약 46%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81%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Each time we see another positive GDP report, perhaps a positive report on the economy, a negative report on inflation, the market's going to believe that the Fed's going to stay higher for longer. That's going to create volatility. 주가 상승으로 위험 자산이 오른 데다 공급 우려까지 커지며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75.1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보다 2.42% 오르며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서부 브랜스크의 유류창고가 무인기의 공습을 받아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 공급 우려를 강화했습니다. 시장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기반 시설을 공격 목표로 잡을 경우 유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정훈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방준비제도가 올 3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하고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도 연준을 따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연착륙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골드만삭스의 조슈아 슈프린 글로벌 트레이딩 책임 전략 책임자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올해 위험 자산이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상반기는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속도와 관련한 전망을 놓고 혼란을 겪으면서 험난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계획부터 달 착륙 성공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걸렸던 일본 무인 탐사선이 2시간 반 정도밖에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태양전지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작동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일본 탐사선 슬림이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하면서 일본은 달 착륙에 성공한 다섯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몸체에 장착된 태양전지 패널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탐사를 주도한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작사 스스로 박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0시 20분 착륙 이후 어쩔 수 없이 배터리로 버티던 슬림은 결국 새벽 3시쯤 작동을 멈췄습니다. 향후 복구 가능성에 대비해 배터리 잔량이 10% 남은 상태에서 작사가 전원을 꺼버린 겁니다. 쏘아올릴 로켓이 바뀌는 등 난관이 이어지면서 계획부터 착륙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겨우 2시간 반 동안만 임무를 수행하고 기약 없는 휴면에 들어간 셈입니다. 원인으로는 착륙할 때 엄청난 충격으로 태양전지 패널이 부서졌거나 패널이 태양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작사는 후자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슬림은 애초 달에 착륙한 뒤 태양전지로 전력을 공급하며 특수카메라로 달 표면 암석에 포함된 광물 종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무가 제대로 수행됐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작사는 태양전지 패널이 나중에 태양빛을 제대로 받는다면 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슬림이 다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영하 200도나 되는 혹독한 달의 추위를 아무 문제 없이 버텨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나주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아시안컵에나 성인 한국 대표팀 1위가 나올까요? 2위가 나올까요? YTN입니다. 조별리그 2차전까지 치른 현재 한국은 조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승 1무로 유르단과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에서 두 골 뒤진 상태입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16강 진출은 확정된 상황. 변수는 조 1위가 아닌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요르단이 바레인을 이긴다고 가정하면 말레이시아에 최소 3골차 승리를 거둬야 조 1위가 가능한데 조 1위보다 2위가 결승까지 가는 여정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1위로 올라가면 16강에서 숙적 일본을 만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혈투 끝에 일본을 이긴다고 해도 8강에서는 난적 이란을 만나고 4강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를 만나는 가시밭길이 유력합니다. 16강에서 사우디를, 8강에서 호주를 만난 뒤 4강에서 이라크를 만나는 조 2위 예상 시나리오가 한결 수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7명의 주축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은 점도 말레이시아전을 앞둔 대표팀의 고민사항입니다. 다음 경기 이제 또 잘 회복하고 준비해서 저희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잘 토너먼트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축구 대표팀의 16강 상대팀이 누가 될지 대표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편 이번 아시안컵 축구에서 중국이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별리그를 단 한 승도 없이 마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쉬운 골 골정력에 이 세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종료 직전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며 처음으로 16강 무대에 올랐습니다. YTN입니다. 중국은 규현호 선수 장광타이의 탄탄한 수비로 초반 카타르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곧바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며 승점 3점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36분 웨이스아우의 슛이 골키퍼 손끝에 걸렸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웨이스아우가 왼발로
계속 이어진 기회에서 헤더로 카타르의 골문을 열었지만 살짝살짝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카타르는 후반 22분 이 한 방으로 중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길게 넘어온 코너킥이 알하이도스의 발등에 걸려 중계 골네트에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후반 42분 동점을 만드는 듯 했지만 골라인을 나갔다는 판정을 받으며 결국 1대0으로 패했습니다. 3연승을 한 카타르는 가볍게 조 1위로 16강에 올랐고 3경기에서 2무 1패, 48년 만에 조별예선 무승에 한 골도 넣지 못한 중국은 조 3위로 젖어 신락같은 16강 진출 희망을 남겨놓았습니다. 6개 조에서 조 3위 가운데 상위 4팀이 토너먼트에 올라갑니다. 같은 조의 타지키스탄은 레바논과 명승부를 펼치며 처음으로 16강 무대를 밟았습니다. 레바논은 후반 2분 멋진 중거리포로 선취골을 넣었지만 10분도 안 돼 한 명이 퇴장으로 빠진 게 아쉬웠습니다. 타지키스탄은 후반 35분 프리킥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로 들어간 함노쿨로프가 절묘한 헤더로 결승골을 터뜨려 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해가 반짝 떴네요. 네, 사나흘 이렇게 또 흐렸다고 해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오후부터 계속 맑은 날 이어진다고 하니까 오래간만에 네, 맑은 날 즐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